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 짧게 오늘은 가겠습니다. 지금 무료 방송 준비하느라 제정신이 사실 아닙니다. 내일은 제가 오전 오후 종일 방송을 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X1에 오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무료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사보라고 했던 종목이 누구였죠? 아모텍이었죠. 예. 네. 어땠나요? 멋진 수익을 줬죠. 자, 이런 게 들고 가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갤럭시 S10과 폴더블폰에 대한 수익 가능성에 이어가 어제 한번 사보라고 했던 종목이었죠. 오늘 강하게 나왔고, 뭐 2분만 아니라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가서 한창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팔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유리온이 흔들릴 때 제가 붙들어 줬는데 이 자리에서요. 그죠? 아유, 전문가님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들고 가보세요. 오늘 강력하게 상승해서 오늘 벌써 145%가 났습니다. 자, 이런 것은 오늘 시장을 잠깐 볼까요? 투자 집계를 잠깐 보면 어떤 일을 벌렸는지, 외국인들이 막판에 막판에 사면서 그동안에 기관이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에서 하면서 올렸었는데요. 사실은 개인이 많이 팔고 코스닥은 개인이 많이 샀죠. 자, 그러면서 막판 시간에 시간대별로 보면 일별 현황을 볼까요? 시간대를 보면 참 보이죠. 자, 시간대를 외국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차트를 보시죠. 역시 막판에 끌어들여 올렸죠. 예, 외국인이 매수가다면서 지수를 좀 더 강하게 끌어올렸고요. 주가는 오늘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눈치싸움을 하는 것은 또 뭐죠? 눈치싸움을 하는 것은 지금 대북 수혜주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는 기업은 대북 테마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이런 전문가님, 저는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현대로템을 한번 사보시죠. 뭐 관계없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하는데 뭘 두려울 게 뭐 있어요. 한번 매수하고 가시죠. 이렇게 말씀드렸던 방송 중에 우리가.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대체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요. 특히 게임주로는 위메이드하고 강력하게 상승을 해줬죠. 그죠? 급등 상승을 해줬고, 웹젠 역시도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큰 수익을 내줬습니다. 거기에다 바이오 종목이 한올바이오 하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서 가야 되는지 모르면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이거는 뭐 여기서부터 사갖고 왔으니까 수익은 상당합니다. 한 번도 매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기만 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기술 수출이 SK 그 바이오 팜인가요? 거기서 미국의 아마 기술 수출인가요? 지난번에 그러면서 우리가 산 것이 바이오 랜드입니다. 오늘도 강력하게 나갔죠. 자, 지난번에 한번 SK에서 그러는 바람에 얘는 자회사죠. 한번 나갔다가 떨어져서 매수 들어갔습니다. 또 추가 매수해서 오늘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가지 못하면 참 안타까워. 오늘 바이오 종목이 의외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산 종목이 안트로젠이라든지, 그죠?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카고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업이라서 우리가 매수 들어갔는데요. 굉장히 수익을 벌써 꽤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도주로 해서 많이 수익 냈던 종목이 무림 PMP가 그동안의 조정을 끝내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막 추세 전환에서 계속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우리 전문가님 저 추가 매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수익이 더 커지는 거예요. 두려울 게 뭐가 있죠? 좋은 기업을 산다, 그죠? 또 나갑니다.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서 추천했던 자리가 이제 돌파를 나갔죠. 이 자리였으니까, 은봉에서 추천했으니까 이 자리죠. 자,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 매수 자리인가요? 여러분이 굉장히 매수 자리, 좋은 자리 있잖아요. 이걸 매수했다면 여러분은 또 수익을 깔고 가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저평가됐고 이미 제재에 대한 펄프 가격이 2019년 18년 11월부터 폭락해서 9톤당 $900 같은 것이 745달러 가면서 이제 얘는 또 수혜주가 또 늘어가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여러분 어떻게 도대체 매수해 가야 되는지를 알면 계속 수익은 커진다는 거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체적인 자동차 업종 사이클이 동반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결국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죠? 예, 갭상승으로 나갔죠.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는 또 누굴 샀냐면 SL을 샀습니다. SL 오늘 굉장히 큰 수익을 내줬죠. 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두렵고 떨려서 주식을 못 삽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바닥에서 또 올라가는 종목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만도입니다. 만도가 빠른 속도로 어떻게 해요? 사보는 전략. 괜찮죠? 자, 오늘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현대차와 SL, 그 다음에 평화전공부터 시작해서 금화PS도 갑자기 급등이 막 나갔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매수하고 가야 되는 종목. 물론 하이닉스 반도체는 쉬었지만 우리 종목인 실리콘파이, 실리콘웍스는 어떤 일을 벌렸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또 신고가 행진이에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가야 되는지 여직도 헤매고요. 이 좋은 기회를 다 놓치면 여러분 안 되십니다. 강력한 종목을 끌고 가서 여러분의 수익을 더 세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게임즈도 그럼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지난 목요일 날 방송할 때 뭐라고 그랬죠? 필라코리아를 제가 예, 올라가는데 얼마? 500원 건다. 지난 목요일 방송이죠. 올라가는데 500원 건다. 그죠?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 행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고점을 다 돌파해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벌써 240%가 넘었는데요. 어디까지 들고 갈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정배열을 가는 종목은 정배열이 끊어질 때까지 강력 보유해라. 어떤 전문가의 진단도 받지 마라. 여러분이 그래야 큰 수익을 내는 거다. 두렵죠? 우리 유리온도 여기서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간다면 여러분은 강력 보유해라. 그래야 큰 수익을 먹는다. 더 사기만 했지 팔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240 얼마가 남았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갈수 있어야 큰 수익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대박. 그럼 스마트폰 어떻게 됐나요? 파트론도 여기서 사면서 지금 연일 신고가 행진을 나가고 있죠. 자, 박스 돌파, 그죠? 매수 또 돌파, 또 매수, 박스 돌파, 또 매수. 자, 박스 돌파할 때한번더 매수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이요. 이걸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수익을 매일 잔챙이 수익이 끝나는 거예요. 큰 수익을 먹기 위해서는 이걸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피라미딩을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면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떨어지면 차라리 참았다가 가시는 거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을 가시면 여러분의 더큰 수익으로 이어지고요. 큰 수익이 여러분이 요즘 종목이 정신없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반드시 그 투자 전략을 가시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제 그러면 여기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가는 걸 한번 보시죠. 대한 항공도 보시면 어떤 일이 보죠? 역사적 고점 또 넘어가려고 그래요. 아직도 그럼 팔았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무료방송 계속 얘기해서 더 샀습니다. 더 샀습니다. 지금 또 나가죠. 이런 투자 전략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은 수익은 잔챙이 수익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 안타까운 장이 가고 있는데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아직도 약세 마인드에 빠져서 좋은 종목을 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수익은 이번 장에도 또 놓친다는 거죠.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은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가느냐?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투자 수익은 점점 커지는 거죠. 좋은 종목은 강력하게 들고 와서 더 크게 수익 내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점점 커진다. 아까, 예, 무림표에서 보여줬듯이 이렇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가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분명히 무료 방송에서 여기서 줬습니다. 수익이 났습니다. 추가 또 매수했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더 멀리 갈 가능성이 높죠. 이제는 뒤집어 봐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강력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보인다. 그렇다면 뭐요? 올라갈 가능성이 보인다. 기업의 실적도 좋다. 여러분 어때요? 강력 매수해서 들고 가면 더큰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제 방에서 공부하는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예, 6,000원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아이, 너무 잘했네요.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가셔야 됩니다.
더 큰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자, 내일은 종일 방송일 때 오늘 부지런히 준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무료 방송이면 종일 방송으로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또 와서 많이 배우시고요. 행복한 투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사정상 짧게 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 자,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매수해서 가는 전략 잊지 마시고요. 지난번에도 팁을 하나 드렸는데요. 종이 목재가 어떤 종에서 수혜가 날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턴어라운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찾아보시죠. 자, 좋아요를 한번, 예, 여러분이 좋은 방송이라고 하면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또 좀 여유있게 내일이 3월 1일 날 또 쉬니까 그때는 뭐 유튜브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취해볼 테니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무료 방송에 오셔서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공부하실 분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투자하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를 한번 부탁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